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필라홀딩스입니다. 필라홀딩스,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두 함께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. 자, 한 분은 이 필라홀딩스 최근에 골프 열풍이 MZ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세대에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나도 골프 관련주다 라는 그런 의미로 상승 추세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. 다른 한 분은 이 경제 재개에 따른 이 고급 캐주얼 의류 시장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. 필라홀딩스의 이런 모멘텀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과연 필라홀딩스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시장을 오늘 좀 살펴볼 종목은 바로 필라홀딩스입니다. 필라홀딩스가 어제도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자, 왜 올라갔다고 보시는지 임순재 대표님부터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? 일단 뭐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의류 관련된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코로나가 이제 조금 이제 확산되는 것 때문에 조금 우려는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. 하반기 이후에는 뭐 경제가 재개가 되면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다음에 뭐 필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이제 강했었던 게 이제 2분기 실적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시장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2분기 실적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뭐 1분기도 뭐 상당히 좀 좋게 나왔죠. 매출이 한 25% 정도 증가를 했고요. 영업이익도 이제 170%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뭐 2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컨센서스는 9,2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뭐 1,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 뭐 비교적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계열사인 아쿠시네트의 이제 실적 호조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쿠시네트가 이제 테일러메이드를 갖고 있는 그 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일단 뭐 골프 시즌이 뭐 네. 보통 이제 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일단 봄서부터 가을까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이제 그 시즌에 맞춰서 관련된 뭐 의류나 용품들에 대한 판매가 좀 상당히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아쿠시네트 같은 경우 1분기에도 보복 소비가 관련돼서 이제 좋은 실적을 나타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성수기인 2분기에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중국 관련 쪽으로도 이제 매출이 조금씩 뭐 좋아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특히 이제 중국 내에 스포츠 웨어에 관련된 그 신장세가 조금 이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특히 그 중국 내에서도 이제 브랜드에 관련된 그런 이제 소비가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요. 일단 뭐 스포츠 브랜드 중에서 뭐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이제 네. 한국 브랜드로는 뭐 휠라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일단은 뭐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쿠시네트 매출 뭐 계속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김민수 대표님, 그럼 필라홀딩스 네.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 델타 변이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필라홀딩스 주가가 잘 갔잖아요. 그러다가 네.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과연 어제의 이런 시세 분출 한번 나오고 추세적으로 좀 더 힘 줄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네, 좀 많이 쉬었습니다. 네네. 그런 변화가 나올 때도 됐다고 생각할 무렵 쪽에서 어제 또 중국에서 나왔던 변화까지 같이 보게 되면은 중국의 최근 기조가 그렇습니다. 이제 내수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단속하는 가운데 어떤 게임은 그만해라. 게임 청소년들한테 네. 하면 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입장이죠. 밖에 나와서 놀라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년 동안 900조 원을 쓴다고 합니다. 사회 체육 활동에 강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면서 이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쪽, 특히 한 5, 6년 정도쯤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는데 사회체육 활동을 강화한다 그러면서 수혜받을 종목이 어디냐라고 쭉 보다가 없거든요. 그나마 필라홀딩스가 그와 관련된 수혜다라는 쪽에서 한번 테마주 쪽으로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들도 어제 가세가 됐다고도 살짝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. 게다가 말씀하셨던 이제 골프 관련된 쪽인데 특히 타이틀리스트 관련된 쪽은 우리나라보다도 미국 쪽 끊임없이 사랑을 하는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이번에 골프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붐이 또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어지는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
그런 흐름들과 함께 또 하반기는 의류업체가 성수기죠. 그런 흐름들까지 이어지게 되면 일단 어제 나왔던 어떤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, 뭐 항공주나 여행주가 강세를 보인 것처럼 이쪽도 한번 기지개를 핀다란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일단은 두 분 다 필라홀딩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.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일단 아직은 여전히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됐을 때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튀었거든요. 오늘도 과연 이 필라홀딩스 두 분의 예상처럼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시장에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